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페이지로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 307페이지. 307페이지 16절, 아니 13절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변해 내려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전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자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 십자가에 못 박는 삶.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기를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살아라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서로 앞뒤 좌우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 반가워요? 반가워요. 한 주를 많이 기다려집니다. 한 주 동안 또 아프지 않고 잘 지내셔야 되는데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나오셔야 되는데 또 골목하실까 봐서 그래서 오늘 다 통솔번 하라 그랬어요. 주소 제 기록하시고 전화번호 이름 기록하셔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 10명, 한 50분 모이신 것 같은데 한 10명, 10명마다 그 영혼들을 하나님은 아버지 자녀들이기 때문에 네, 너 넘치는 우리 교회가 뭐냐 이름이 넘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름마다 내가 다 보고 있는데 그들 영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지금 어디에 지금 매여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통성명 주소 다 기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적으라 그러면 꼭 적어주세요. 아멘.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은 그 십자가에 정과 욕심을 못 박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겠지요. 그것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면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볼게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은 어떤 것인가?
많이 졸리는 시간인데 그래도 귀는 이쪽으로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뻐하십니다. 자, 24절 누가 한번 큰 소리로 24절 2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죠? 자기를 부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누구를 부인해요?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 자신. 자기 속에서 나오는 감정, 자기 생각, 자기 의, 자기 자신 속에서 나오는 소리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인지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되어져야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해 주신 목적,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고 창조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려고 창조하셨을까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려고 창조하셨을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창조의 목적은 행복하고 또 이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잘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창조의 목적이. 그래서 내가 오늘 지금 주님 앞에 온 것은 내 혼성을, 혼성. 적이라는 것은 혼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혼성. 혼성은 뭘까요? 타고난 본성을 말해요. 타고난 본성. 이 타고난 본성을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간간하면 100살까지 오늘 사시다 가시려면 육체는 100살, 101살도 사시다 가지만 그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오늘 자기를 날마다 십자가에 부인하지 않냐고는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인하지 않냐고는 하나님 나라에 결코 주님을 쫓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혼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혼. 목숨이 혼이에요. 혼. 혼이 어떻게 영으로 바꿔져야 돼. 혼의 속성은 전부 다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혼의 속성은 자기 기준이다. 자기 자아다. 자기 기준으로, 자기 속성으로,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혼의 기준이에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냐고는 오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 불러주셨죠. 할렐루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혼성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주장대로. 그게 혼성이에요. 내 뜻대로. 내 뜻대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그 늘 그 감정이 올라갈 때마다 십자가에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자기 혼을 구원하자 하는 자는 혼성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자기 목숨을 잃는다 그랬어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랬어요. 내 속성과 내 모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 자기를 부인하면 하나님께서는 목숨을 찾게 해주신다. 목숨을 찾는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나라 갈 때까지 육체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품에 갈 때까지 무엇을 해야 돼요? 십자가로 자기의 타고난 본성을 날마다 처리해야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 우리를 수직적으로 개개인을 다 사랑해 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상을 받은 우리는 수평으로 다 옆사람을 다 사랑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응?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로 다시 가보면 사랑, 하나님의 속성은 뭔가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성령 열매는 뭐예요? 사랑. 한번 따라해보시죠. 사랑. 사랑. 평과 자비와 온유와 할렐루야 100점 100점 아. 이와 같은 속성이 누구요?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내가 오늘 참다 십자가의 정과 욕심이 다 못 받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고 열심히 내니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겠느냐
주여,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하늘나라의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손들어 보고 하늘나라의 부자 되는 삶을 사시려고 하시는 분. 할렐루야. 아유,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가 다 지금 찍었습니다. 여러분들 두 손 다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마지막 때는 뭘 부어주신다고? 권능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내가 주여, 오늘 내가 전과 욕심이 다 소진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내게도 권능을 주셔서 내가 기도할 때 원수마귀가 일곱 길로 혼비벽상에 사라지고 뱀과 전갈을 밟으며 끝간의 권세를 물리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 삶에서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큰 권능을 주신다는 거. 다음에 됐어요. 제일 많이 주십니다. 말씀의 순전히 너 입을 넓게 열려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아멘. 아버지 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고 참고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다고 했다. 어느 담임님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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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아주 그냥 사견을 헤매면서 구하는 걸 내가 봤어요. 아, 나도 저와 같은 간구함이 있어야 되겠구나. 동기부여가 왔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입술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게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아까 성교사님이 아주 멋있게 아주 은혜가 넘치게 찬양을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찬양은 그것도 물론이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은 내 입술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 신령한 것을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아버지를 충만하게 공급받아서 하늘에 신령한 것을 충만하게 공급받아서 나눠주면서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 정과 욕심이 다 소진되어서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 찬송하는 입술을 아버지께서는 오늘 요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너무도 이제 24절 25절을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예요. 할렐루야. 예수 나의 모든 옛 자아 옛사람 혼성으로 산 모든 지체를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신 분이 예수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차원이 넘는 거예요. 벌써 내가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향으로 살아들여져서 아버지께 가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구원받기로 합니다. 나의 모든 혼성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주옵소서 하는 차원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차원 할렐루야. 그 다음에 주의 차원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우리는 육체와 혼성을 하는 모든 이 율법 정교 행위 말씀이 실상이 안 되고 로고스 말씀이 기록된 문자적인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문자적인 말씀이 내 것이 돼서 내가 삶에서 부지런히 대세금지라고 대세계금지를 하여서 내 삶에 적용이 되는 내가 변화돼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를 모여주신 것 하나님 앞에 온 것은 내가 변화돼야 되거든요. 변화 안 되고는 갈 수가 없어요. 내 혼성이 바꾸지 않으면 영성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변화시키기 위해서 속사람이 변화되어야만 아버지 자녀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면서 누구도 부럽지 않는 거예요. 부자도 안 부러워. 성공하는 사람도 안 부러워. 하늘의 왕이고 하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권능과 권세가 임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감정이 나오고 교만이 나오고 또 뭐가 나올까요? 세상 모든 부귀 영화 권세로 출세하려는 모든 부분들이 나올 때마다 그것이 뭐예요? 혼성이 혼성. 그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들여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이 임하지 않냐고는 헛된 것만 구하고 투기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성령이 오늘 구하라 주실 것이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예수가 내게 오시기를 원한다 말이야. 그 이름 진리. 진리가 뭐예요? 내가 곧 진리의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길 예수를 만나는 길로 들어섰고 진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은 아버지께로 가는 생명을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영향력을 끼치고 유익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읽고 기도합니다. 오늘 아버지